어디 뭐가 있고? 예, 어디 있어요? 여기 어디 와요, 좀. 나무가 좀 불빛을 가리고 있어 가지고. 불빛이 없어요. 예. 그래서 가슴 맑을 거예요. 반짝반짝 조심하세요. 네. 아니, 어디서 살 수 없네요. 흑진주, 흑진주. 진주가 아니라 흑진주. 더 비싸요. 그냥 진주가 아닌 거예요. 더 비싸요. 언제 비싸요? 그 여름 되면 제가 좀 더 까매지니까 사실. 흑진주 맞는데. 네? 지금도 까마시다고요? 아니 어, 멋있어요. 까만 스타킹. 아, 제가 그 정도로 까만가요? 네. 자기 안에 보이는 살이 엄청 까매요. 앞으로 그 신경 앞으로 신경 써가지고 터진 바지 못 입겠어요. 안돼요. 아니 그게 매력이에요. 누가 나한테 그러다 저 어패밀 지인 중에 한 분이 이 정도 틀어졌으면 그냥 걷고 다니세요.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다라고 했어요. 좋다고요? 잘못하면 잡혀갑니다. 어제네요. 어제 제가 그 웃통 벗고 반바지만 입고 이제 청소를 했거든요. 맞아요. 제가 이거 청소를 하면서 혼자 느꼈어요. 이게 바로 상남자다. 아, 청소하면서 얼굴 다 물 이렇게 뿌리다가 좀 덥잖아요. 얼굴에다 타. 몸에다가 타. 안 되셨네요. 버스 기대해도 돼요? 네. 물이요? 네. 그때 제가 시합 공연에서 한번 사실 제가 말했던 남한테 피해 주는 거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저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뿌리는 거를 팬분도 오셨는데 또 이렇게 좀 져주시면 사실 약간 좀 그렇다 했는데 그 카페 글 보니까 성수 맞았다. 선수 맞았다는 글을 읽고 콘서트 때 좀 뿌려도 되겠다. 네. 원하시면은 뭐 소방차 하나 부르세요. 열어가지고 예, 물 틀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콘서트 때 물대포 한번 맞아봐요. 다시는 물 쓰지 말자. 재밌어요. 제가 조금 좀 두 가지예요. 할 거면 하고 말 거 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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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약간 좀 중간이 없는 스타일. 열심히 할 거면 열심히 하고 안 할 거면 아예 하지 말자. 가 있는데 뭐 콘서트 때 만약 원하신다면 열심히 물을 그냥 바켓으로 바켓으로 저한테 또 이제 상남자는 그렇게 알아줘. 딱 타. 그래서 얘 어릴 때는 이렇게 하지. 타! 그 제가 그 제가 어렸을 때 그 아까 말했던 고무 저기 나라 고무다라 나라이가 우리나라 말 아니죠? 네. 고무 바구니가 있어요. 저 큰 게 있어요. 대야 대자. 제가 거기에 이제 앉아서 제가 씻을 때 서서 씻는 게 아니라 앉아서 버릇이 앉아서 씻는 게 버릇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물 받아놓고 이렇게 씻고 있는데 그 당시 이제 저랑 같이 살던 지인분들이 내가 세탁기를 사자고 그렇게 졸랐는데 세탁기를 안 샀어요. 중고로 9만 원 하는 통돌이 세탁기를 사자고 그렇게 했는데 안 사고 그 대야에다가 이렇게 발로 밟아서 이렇게 다 짜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 손이 이렇게 된 거예요. 손이 너무 이뻤는데. 짜다. 그 대야에다 앉아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씻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같이 사던 형이 딱 자기도 모르게 들어왔나 봐요. 들어와서 이제 문을 연 거죠. 딱 열고 저를 보더니 왜냐면 애기들이나 아이들 있지 다 큰 애가 거 앉아서 이렇게 앉으면 여기 물이 보이잖아요.
이 물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근데 자기는 25년 살면서 가장 추악한 모습을 저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단자였는데 저희 그때 스피커를 다 이렇게 연결했었어요. 직렬로. 뭔지 아시나요? 네. 전선 하나에다 전선 네. 중간에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따가지고 스피커만 다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서 틀면 노래가 다 나옵니다. 기획가 출신입니다. 그때 그 전선도 이렇게 전선이 잘못했네. 안방에서부터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화장실에 연결해놓고 노래를 틀면은 다 전체 다 나와. 와. 네. 내가 화장실에서 씻고 있어도 노래가 나와요. 근데 제 원래 그분이 오시면은 유독 그 신나는 노래를 들으시는 분인데 제가 씻는 모습을 보고 되게 굉장히 슬픈 바다들을 이렇게 틀어놓고 되게 이상하게 커피를 마시고 계시더라고요. 아, 다음부터 그렇게 씻으면 안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일어나서 씻었어요. 정말이에요. 원래 앉아서 씻는 게 버릇이었어요. 왜냐면 물난게 있거든요. 여러분 물 틀어놓고 그 설거지 할 때도 그렇잖아요. 물 틀어놓고 거품질 하잖아요. 그럼 여기 나오는 물은 어디로 가요? 가슴으로 가요. 네. 쓰지 않고 빠지는 거예요. 그럼 물 떠놓고 씻고 물 켜놓고 헹구면 돼. 그래 굳이 물 켜놓고 아무 일이 없어. 저로선 이해를 못했었습니다. 그것도 저희 집 어떻게 쓰냐면 그 좀에는 소자 대야를 싱크대에다 넣어놓고 물을 받아놔요. 거기에다가 이제 씻고 떠로 헹구고 씻고 어머니 그렇게 하시니까 어릴 때 그런 좀 많이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샤워할 때 그렇게 샤워를 했는데 그래서 이뻐요. 그래서 이뻐요. 아우 이제 조금 편안하게 살라고 좀 내놓고 살아야지. 왜냐면은 그때 그냥 저희 그냥 일하는데 싱가포르 가서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랑 같이 가서 너무 좋은 마음에 아버지 어머니랑 주무시기 전에 방에 갔어요. 방에 가서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자꾸 아끼는 걸 또 조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끼는 걸. 아니 뭐 한국도 아니고 싱가포르 와가지고 기분 좋게 쓰자고 좀 먹고 싶은 거 먹고 어우 막 한 불에 비싼 거는 어머니 아직도 그러셔가지고 몸에 배어있으세요. 네 맞아요. 근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뭐 황스프루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과감하게 써야 될 때는 또 과감하게 쓴다는 거 여러분 네. 알아주셔야 돼요. 네. 제가 또 이렇게 뭐 언제 썼냐고 좋은 신용 처음 봐서 제가 뭐 어떻게 뭐 아시는 뭐 그 저희 지인분들 저기 뭐 이쪽 방송 쪽 분이시라고 분들 같이 식사할 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진짜요? 내가 갖고 싶을 때 갖고 싶은 거 있을 때 네 이제 한 달 고민하지 않아요. 며칠 2주 정도 고민하는데 아직도 장바구니에서 고민하는 게 있어.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해서 아이쇼핑만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끼는 거에서 행복. 사실 이거 사실 빨리 쓸 거면 빨리 사서 빨리 쓰고 그렇게 하는 게 사실 또 효율적이거든요. 네. 여러분들 그러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행복이 지금 행복이 곧 내일의 행복이다. 그런 거죠. 저는 그렇게 안 생각했어요. 조금만 참아라 미래가 보일 것이다. 여린이 미래 보였잖아요. 네? 미래가 보이시잖아요. 아유. 여러분 또슈 웨이님은 여러분도 뿐이죠. 한탄대로 제가 오늘 하신 분이 아마 저 노먹고 처음 때부터 지켜보셨던 분인데요. 그 아마 사실 저는 이게 미라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길 자체가 미라클이에요. 전례 없어요. 회를 끈 거예요. 네. 제가 끈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끄신 거예요. 자랑스러워 하셔도 감사합니다. 저희도 감사합니다. 너무 매력이에요. 많아서 아직도 보여주실 게 많죠. 아, 그럼.
수도 없고. 어떻게 제가 뭐 뭐가 있다고 뒤에 뭐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은데 미리 말하면 또 그죠? 그래서 또 이게 또 뭔가 예고편처럼 뭔가 빵 나와줘야지 또 이게 다 기대하는 게 생기지. 너무 많아요. 노트에 적어놓은 것만 막 수백 가지가 된다. 나중에 이거 해야지. 아 그럼요. 뭐 여러분들 그 체력 관리 잘해주시길 바래요. 완성되세요? 그럼요. 지금부터 체력 관리를 완성돼서 비타민 꼭 챙겨 드시고. 네. 홍삼 먹고 비타민 있어요. 네. 뭐야? 오늘 하필 비타민 C 할 때. 탕탕탕. 가수님 이번 앨범 친필 사인 초초 한정판 이런 거 어때요? 한번 얘기해 볼게요. 사실 네, 뭐 그런 거는 당연히 네,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다 너무 많이 드리고 싶은 마음에 도장을 만들어 도장을 찍자 이렇게 사인을 도장으로 만들어. 아~ 그래서 이런 반응이 또 앞에서 안 했어요. 애초에 생각했는데 다 버려버렸어. 앨범 사인. 이게 왜 이렇게 되신가? 왜 이렇게 된 줄 아세요? 사인하느라. 사인하려고. 집에서 사인 기부해서 여기다 아령을 달아놓고. 발리에서 이달이 영상통화와서 아 어디서요? 발리야. 아 발리야 안녕. 발리? 엄마 여기 왔다고요. 아니 어머니랑 같이 모시고 가야죠. 저 두 분이서. 실물이 더 잘생겼어요. 네, 잘생겼어요. 따봉이래요. 원래 맞는 말은 이제 안 해도 됩니다. 밀어두고. 오늘 인터뷰는 잘 하셨어요? 예? 오늘 인터뷰 잘 하셨어요? 인터뷰할 때 신곡 이제 인터뷰하는 우리 콘서트 얘기도 했는데 노래도 짧게 남았거든요. 와. 그 인터뷰는 언제 나와요? 네? 영화요? 영화에 대해서 영화 봤냐고 물어보니까 얼마 전에 제가 너무 원더걸스랑 저랑 데뷔 동기 같은 해에 데뷔를 했어요. 원더우먼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동생들 네, 두 명이랑 만납니다. 네. 원더우먼은 여자랑 봐야죠. 여자가 여자를 보면 뭐하겠어요. 사실 제가 네, DC나 아니면 마블들이 좋아요. 네, 뭔가 히어로물들이 좋아요. 왜냐면 희망 찾아요. 네. 네, 그런 희망을 얻고자 이제 보러 갔는데 나는 팝콘은 절대 나눠먹지 않는다. 제가 팝콘을 따로 사주고 내 걸 따로 샀어요. 그래서 앉아서 세차 앉아서 보다가 새벽 2시 영화였는데 와. 남자 셋이서 보고 있다가 제가 무심코 오른쪽을 봤는데 남자 셋이서 이렇게 보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좋지 않더라고요. 너무 싫었어요. 이 순간이 너무 싫었어요. 정말 저는 뭐 회사에서 부락만 한다면 앨범에다가 하나씩 끊먹고 싶어요. 황채가 영어 관람권.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하나씩 그렇게 끊먹고 싶어요. 한강에서 밥 먹고. 이런 거 없지 않았나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이례적인 그런 이례적인 뭔가 기적을 만들어 주신 분께 뭔가 기적을 다시 또 만들어 나가는 이벤트 해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추진을 해볼까. 영화 보기 10매. 10매요. 네, 10장. 10매. 맞아요. 10매.
신모를 매라고 하지 않나요? 네, 맞아요. 맞아요. 신매 맞아요. 아니요. 절대 이상한 뜻 아닌 줄 알아요. 네. 열장. 열장. 다음에 뭐. 해주세요. 그렇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캠핑 1박 2일. 캠핑 1박 2일 안 돼. 안 돼. 아니, 캠핑이에요, 캠핑. 단둘이, 단둘이 캠핑장 1박 2일. 안돼요. 소감 테이프 가져가가지고 여기 너무 오지. 안돼요. 안돼요. 1대 100. 1대 100. 1대 100. 제가 고기를 구워서 한 점씩 먹여드려도 100점이네. 아, 이렇게. 아. 담당한데. 또 뭐가 있을까요? OX 퀴즈. OX 퀴즈? 낮에 캠핑장에서요. 아, 낮에 캠핑장에서 OX 퀴즈. 거기서 영화도 다 보고. 아, 맞아요. 근데 그게 캠핑장에서 다 할 수 있어요. 그거, 그죠? 야, 좋다. 천 하나 펴놓고 뭐 하나 쏴보는 거. 네. 네. 천 하나. 뭐라 그러죠? 빔 프로젝트. 아, 스크린. 아. 빔 프로젝터. 아. 다시 얘기할게요. 나 지금 잘라주세요. 영상 찍고 계신 분들 잘라주세요. 캠핑장 가서 스크린 내려놓고 김을 싸서 빔 프로젝트 써요. 천국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도 괜찮네요. 그런 거 진짜 좋은데. 맞아요. 네. 아니면 아니면 뭐 꽝. 아시는데? 앨범을 사와서 딱 여는데 꽝. 같이 사요. 황철 이놈. 아우 진짜 가능하겠다. 철이 회의 때. 철 때. 아 네. 철 회의 때. 음력. 어 아직 그 예정은 없어요. 어. 7월이죠? 말로만이라도 갈게요. 갈 수 있는 만약에 없으면은 가 뭐. 네. 뭐 일이 없으면 뭐 괜찮죠. 네. 있으실 거예요. 일이 있을 것 같아. 바로 확인해 보세요. 지금 없어도 그때까지 있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있으면 취소하세요. 앨범 나와서 바쁘실 거예요. 7월 10일이요? 월요일입니다. 불의 명곡 찬양해야 돼요. 아쉽다. 월요일이라서 불의 명곡 찬양해야 돼요. 저희도 안 되겠네요. 저희도 안 되겠네요. 7월 데이. 고향 가서 한 번씩 이렇게 조형물이라던가 뭐 하늘로 가는 거 여기 자리에 살짝 앉아가지고 지금 뭐 후식을 취한다라는 거는 되게 그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많지는 않을 게 아니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앨범은 참 네, 열심히 잘 준비됐고요. 여기 가요. 아 이거 이것도 내가 제가 하란 말씀 아 막 이 앨범을 사진 보고 깜짝 놀라시면 안 돼요. 너무 예쁘다고. 지금도 충분히 이쁜데. 실물보다 더요? 실물보다 더? 저 아 실물보다 더 잘 나왔어요. 포션을 많이 하니까. 실물이 짱. 저한테 이제 자료로 오는 사진이 있는데 자기 전에 항상 보고 잡니다. 보고 이렇게 옆에 누워서 이렇게 보다가 여린이 또 밀당이에요. 참 공부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정말. 네. 그 진짜 멋지다. 그 팬사인을 하시냐고 물어봐서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중국말이 굉장히 늘고 있다. 네. 오빠 믿어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빠 믿어 약간 이렇게 오빠만 믿고 있어 라고 사실 그 앨범 하면서 되게 많은 걸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들 사랑을 당연히 느꼈고 그 다음에 아 내가 이게 사람이 어떠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받으면 뭐든 다 해낼 수 있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어요. 뭐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아 뒤에서 지금 그 훅
풀어놓고 넣으셔. 그렇지! 그래서 잘 이제 준비를 했고, 회사 뭐 동생들도 그렇고, 저희 그 뭐 아마 모르시는 직원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도 이제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단합해서 열심히 했고, 뭐 뮤비 또한 뭐 알다시피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촬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찍었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겠지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네. 네. 뭐 스밍 역시 저 역시도 매일 들리는 거라고. 습관? 아니, 그러니까 하원 얘기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 건강에 주의. 저한테 제일 첫 번째 뭐라고? 여러분의 건강. 돌려주고 가면 돼요. 저한테는 그냥 스밍 하원 그 정도. 제가 할 얘기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아니 근데 진짜 그 스밍하는 방법이랑 너무 이렇게 자세히 올려주셔 이래가지고. 네. 그냥 눈물 없이 못 봐요. 나이 먹고 배웠는다고. 휴대폰 모아가지고 TV에서 카페에서. 싱가포르 살고 있어요. 저 진짜 너무. 스밍은 저희한테 비오디너리예요. 무시가 말하는 밑에다가 그글 남겨서 하지 마세요라고 글 남겨서. 아 아니에요. 오늘 배웠어요.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하냐. 여러분들 괜찮아요. 순위가 무슨 소중합니까? 전자 여러분 그냥 그렇게 적어놓고 싶었어. 진짜. 몇 번이나 들어가서 쓰려다가 참으세요. 진짜입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건강 꼭 챙기시고 스밍보다는 여러분 건강이 진짜. 네. 그리고 그 지금부터 건강 관리 하셔야지 24일, 25일 건강하게. 네. 2시간 내지 3시간을 막 뛰던. 네. 어우, 어제 잠을 잘못했어. 어우, 나 혼자 있으려는데 안 돼요. 네. 빨리 요새 가서 그 체력 관리 잘 하셔가지고 회사도 재미있게. 네. 같이 노셔서. 네. 여러분들 뭐 콘서트에서 라이브는 뭐. 샹시우 오빠입니다. 네. 신곡 연습하고 있는데 잘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 참 날씨 좋으니까요. 든든하게 앞뒤로 이렇게 봤습니다. 가수님 뮤직비디오도 13일날 공개하나요? 예? 뮤직비디오도 13일날 공개해요? 뮤직비디오 13일날 공개됩니다. 와! 13일날 같이 공개하고. 음원은 언제 나오세요? 음원도 13일날이에요? 13일날 12시 나와요? 네, 6시. 6시. 저녁 6시. 저녁 6시. 저녁 6시. 6시. 한 번에 다. 주변에서 나오면서 뮤직비디오 같이 6시. 와! 그 앨범에다 끼워넣는 거 저한테 할게요. 네. 네. 혹시나 김밥피시즈 판타스틱 듀오 이벤트 하잖아요. 네. 판타스틱 듀오. 네네네. 네, 네. 콘서트 때 그때 누군가는 같이 가수님마다 노래를 하나요? 어? 그렇겠죠? 아니면 영상만 활용을 하시나요? 같이 하는 거 모르겠어요. 같이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와. 없어가지고 얘기가. 아, 만약에 이럴 수 있겠죠. 너무 너무 튠이 안 되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면 같이 이렇게 때로 할 수도 있고요. 떼창을 할 수도 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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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분 뭐지 이렇게 노래 잘하지? 그럼 같이. 왜 이렇게 웃기게 부르지? 그럼 같이. 여러 가지 의미 축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로. 쓸 수 있을 거야. 네. 앨범 그 동전 이걸로 이렇게 끌어가지고 영화관 당첨 이거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좀 겁나요. 안 된다고 할까봐. 네. 좀 이럴까봐. 이해할게요. 괜찮아요. 이해할게요. 저희도 괜찮아요. 팬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래하고 있다는 거. 네. 지금 이제 좀 전설로 오신 분이 기다리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발이 야한 신발 다시 그게 야하지 않다고요? 네.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안녕.